갤럭시 아머니트리, 갤럭시 ASM, 서울 옵션, 갤럭시 아머니트리의 자회사 갤럭시 아넥스트가 블록체인 기반의 NFT 발행하는 사업이 STO와 밀접한 관련 있음. 갤럭시 ASM은 갤럭시 아머니트리 지분 보유, 갤럭시 ASM 증권형 토큰 구축 소식의 주가 강세, 블록체인 증권형 토큰 전면 허용된다. 부동산 미술품 조각 투자 활성화, 조각 투자 장래 시장 개설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STO 개화 기대감, 갤럭시 아머니트리 하나증권, STO 사업 협력. 증권업계가 주목하는 내년 사업은 STO 하나증권 선점 주목, 제2의 업비트 대박 노린다. 토큰 증권 플랫폼 선점 경쟁. 12월 18일 미술품 조각 투자 첫 청약 개시. 12월 20일 거래소 신종 증권 시장 개설 대비 업계 설명회 개최. 2. MBT 네이버 치즈지가 프리카 TV 트위치 이용자 유치 경쟁 치열. MBT 칩스 XE 서비스 도입 자판기 타이쿤 기능 업데이트. 네이버 웹툰 네이버페이 등과 서비스 제휴. MBT 창립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의 주가 상승. MBT 네이버 웹툰을 보기 위한 쿠키 오븐을 운영 중임. 과거 네이버 웹툰의 미국 상장 검토 이슈에서 상승 이력 있음. 24년 2월 철수 670만 트위치 난민 네이버 간다 새 플랫폼의 스트리머 이관 협의 중. 수혜주 삼덕성우 한동훈 테마주 아니라는데 덕성우 상한가. 특징주 덕성우 정치 테마주 부인 공시에도 5거래일 연속 상 마감. 정치 테마주가 불붙인 우선주 광풍 투자주의 단독 국힘. 결국 한동훈 비대위 총선 앞 검찰 전면 배치. 단독 한동훈 비대위 반발 잦아들면 법무부 차관 대행 체제. 윤석열 테마에서 초전도체 테마에서 한동훈 주. 2년 넘는 테마주 덕성. 4. 태양금속 한우 3회장이 한동훈 장관과 같은 청주한 씨 인맥주. 거래 정지에도 한동훈 테마주 헐헐. 태양금속 우선주 상한가. 태양금속 주가 달궈지나 한동훈 법무와 창업주의 특별한 관계. 단독 국힘. 결국 한동훈 비대위 총선 앞 검찰 전면 배치. 단독 한동훈 비대위 반발 잦아들면 법무부 차관 대행 체제. 5. 엑스페릭스 특징주 엑스페릭스 전기차 무선 충전 방열 부품 소재 진출 강세. 지문 등록 및 인증 기기 전문 업체. 전자여권 인식 장치 법무부 납품 부가. 엑스페릭스 주가 급등. 한 장관 이민청 신설 박차 수혜주. 종목 이슈 엑스페릭스 한동훈 외국인 인력 확대. 외국인 등록증 공급 부각. 6. 유니온 커뮤니티. 유니온 커뮤니티 FIDO의 생체 인증 기술로 비밀번호 대체. 지문 인식 관련 기술 성장성 기대. 이민청 설립 테마 지속 가능성. 7. 칩스 앤미디어 퀄리타스 반도체. 고화질 영상 전용 AI 반도체 MPU IP 개발을 완료. MPU를 개발하는 기업은 많지만 영상 전용 MPU를 독자적으로 개발 완료한 곳은 칩스 앤미디어가 유일함. 온디바이스 AI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저전력으로 추론의 지연을 줄여주는 MPU가 필수. 칩스 앤미디어는 AI MPU GPU에 필요한 영상 코덱과 IP를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이미 해당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부각됨. 칩스 앤미디어 신경망 처리장치 시장 진출 사업 확장 위해 M&A 검토. 자율주행차 관련주 맑음 칩스 앤미디어. 온디바이스 AI 주목 칩스 앤미디어 상승. 칩스 앤미디어 주가 뜀박질. 3분기 외형 성장과 질적 성장 충족. 칩스 앤미디어 엔비디아 대체 자율주행 MPU 중국 대만 일본 공급 요청 쇄도 협의 시작. 삼성전자가 주목한 CXL 대체 뭐길래 반도체주 활활. 특징주 퀄리타스 반도체 대통령 반도체 동맹 발언의 강세. 퀄리타스 반도체 주가 급등. 삼성 차세대 메모리 CXL 상표 출원. 8. SPG 로봇용 감속기 및 스마트 팩토리용 대형 감속기 제품 등을 생산. 정밀 모터 감속기 생산 판매 업체. 정밀 감속기 종 모두 양산이 가능한 국내 유일 업체. 로봇 감속기 해외 진출 기대감.
현대차 그룹이 코스닥 상장사 중 로봇 부품 기업에 지분 투자를 검토한 이력 있음. 국가첨단 산업 육성 전략 민관 합동 5년간 2조 이상 투입. 정밀 제어용 모터 감속기 부품 등 개발 생산 판매 기업 SPG. SPG 주가 들썩. 땡큐. 코스닥 150 신규 편입. 2030년까지 100만 대 로봇 보급한다. 3조 원 투자. 문콕 걱정 없다. 3T 차 번쩍 들어 빈자리에 넣어주는 로봇. 9.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 그룹 XPLA, 구글 클라우드와 맛손 블록체인 검증 참여. BPMG, 컴투스 엑스플라와 맛손. 밸리데이터 합류. 컴투스 로카, VR 다크스워드 스팀에 18일 출시. 컴투스 홀딩스 주가급 등 위믹스 재상장 소식에 촉각. 10. 한농화성. 특징주 꿈의 배터리 기술 예타 통과. 한농화성 상한가. LG화학 북미 양극재 공장 내주 첫 삽. 30조 매출 드라이브. 11. 덕양산업. 특징주 덕양산업. 미국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에 23%. 덕양산업. 현대자동차 NX5 차종도 트림 수주 완성차 업체 공급계약 체결. 현대차기아 미국서 역대 최다 판매. 12. LS 머트리얼즈 에코프로머티. DS 단석 일반 청약 흥행 청약 증거금 15조 신규 상장 순환매. 에코프로머티 코스피 200 특례 편입 호재에 어디까지 오르나. 개인 화력으로 상장 첫날 따따블 기록한 LS 머트리얼즈. 13. STX JCN 시스템. 산업부 국가 중요시설 대드론 체계 고도화 협력 체계 구축 세미나. 2015년부터 국내 최초로 종합 안티드론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공공부문에 중점적으로 시스템을 제공. 정부의 불법 드론 탐지 및 대응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로 선정된 이력 STX. JCN 시스템. 14. 스맥. 스맥, 자동차 폐배터리 해체 분해 장비 공급사 선정. 12월 20일 사용 후 배터리 전주기 표준화 본격 추진. 12월 21일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기관 사후 지정 배터리 재사용 시장 확대 돕는다. 12월 22일 DS 단석 상장. 이스라엘의 스카이락과 협업하여 안티 드론 솔루션 시장을 공략 추진 중임. 15. 스톤브릿지 벤처스. 2023년 12월 18일에서 22일 열매 컴퍼니 기초자산 쿠사마 아요이 호박 청약. 열매 컴퍼니의 조각 투자 기초자산 작품은 쿠사마 야요이의 2001년작 호박으로 일반인에게도 유명한 미술품. 스톤브릿지, 업스테이지, 카톡용 챗GPT, ASKUP 공개 지분 보유 부각. 스톤브릿지 캐피탈은 현재 DS 단석의 151만 주를 확보. 재료와 관련 종목의 움직임을 추적 잘하시어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